됐어요. 너 왜 책 안 뜨냐? 왜 펴라? 저 책 안 맞았어. 위다시. 이거 그냥 고구마에서. 고구마는 있어. 책이 깨끗하다. 자, 보도록 하자. 통치기구의 변화 볼게요. 조선 후기에요.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었냐. 외란도 있고 호란도 있고 난리 났었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 비변사. 자, 원래는 비변사가 뭐하던 데야? 국방하고 군사 문제. 국방 문제, 군사 문제, 군사나 국방하고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전쟁 같은 거 나면 이제 장군님들이 힘 좀 쓰겠지? 국회의원들보다? 그지? 근데 전쟁이 안 나. 국회의원이 훨씬 더 무섭죠? 그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최고의 정치기구가 됐어요. 인사도 하고요. 인사는 뭐야? 사람을, 그지? 쓰는 거죠? 채용하는 거죠? 그죠? 재정, 돈을 만지고 사람을 쓰는 건 다 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했어요. 비변사에서. 어마어마하죠. 영향은 의정부와 육조 기능이 원래 이런 거를 어디서 해야 돼? 국방, 군사, 인사, 재정, 의정부랑 육조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결정하고 여기에선 실행하던 데 아니야? 의사를 갖다 가자.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왔으니 의정부랑 육조의 기능이 당연히 축소됐겠지. 왕권이 약화됐겠지. 당연히. 그지? 밑에 놈들이 세다라는 건 왕권이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자료 1번 한번 볼까요? 비변사. 요즘 비변사에서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반비, 변방의 그죠? 방비를 하는 그지? 비변이야, 그지? 위에서라고 하면서 과거 과거 시험하는 것도 하고 비빈의 간택 그죠? 이런 것까지 했어? 그지? 만능이네요. 비변사는 중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였어요. 임시 회의기구였어요. 근데 외구의 침입이 잦아지자 뭐가 됐어요? 나중에는 임시기구였는데 상설기구가 됐어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구성원이 고위관리로 확대돼서 어떻게 되겠어? 구성원이 고위관리로 확대되니까 권한도 강화됐겠죠. 병자호란까지 거치니까 어떻게 됐어? 최고 정치기구가 되어버렸어요. 비변사가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해요.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하게 되자 의정부랑 육조의 기능이 축소됐고 그 다음에 왕권도 약화가 됐어요. 그죠? 군사제도 오근영 체제다. 오근영 선조 때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에 뭐예요? 선조 때 훈련도감 설치된 이후에 후군과의 전쟁에서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차례대 속종 때 금이영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죠? 다
파워레인저인가? 오근영이에요. 알았죠, 오근영. 훈련도감 여기 있었는데 여기도 보자. 훈련도감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던 직업군인이 있는 거예요. 구성된 부대예요. 활을 쏘는 사수, 창을 쏘는 살수, 조총 부대인 포수의 삼수병으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 훈련 도감이에요. 훈련 도감. 중앙군은 오근영 체제다. 원장님 거에는 이렇게 돼 있네. 직권분당이 군사적 기반이 되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다섯 개 맞아요. 중앙군은 오근영. 중앙군은 오근영. 지방군은 소구군. 양반에서 천민까지 다 포함됐어요. 지금 전쟁 두 번까지 했어. 누구 빠지고 뭐 이런 거 없어, 이제. 그지? 맞죠? 급해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유사시에는, 그죠? 전투에 참여해요. 상비군은 아니네. 그지? 맞아? 예비군 비슷하네. 그지?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돼서 왕권도 약화되고, 중앙군은 예, 지방군은 예. 지금이 언제라고? 조선 후기다. 알았죠? 조세제도 볼게요. 조세제도. 영정법, 전세, 밭전자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이 토지 일결이라는 게그 땅의 넓이가 있어요. 근데 그 넓이가 뭐라고 그랬더라? 저번에 원장님이 정리한 걸로. 그 땅을 일결이라는 거는요, 얼만큼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의 넓이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부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토지 얼만큼당 쌀을 네 두를 징수하기로 했대요. 응? 근데 영정법이야, 그게.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얼만큼당 이만큼이에요. 대동법은 박납의 폐단이 심화돼서 만든 게 대동법이에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그죠? 쌀은 한 결당 얼만큼, 옷감으로도 받을 수 있고 동전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박납보도까지. 농민이 납부해야 할 곡물을 아전이라든가 상인 등이 대신 납부해줘, 대신. 그 대가로 더 많은 액수를 거두어서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가지고 대신 납부하고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 뭔가를 많이 챙겨 먹잖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지? 맞아요? 박납이에요, 그게 박납. 그래서 이 폐단이 심해가지고, 그지? 대신 내주는 거, 그지? 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대동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2번 대동법 볼게요. 박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던 공납을, 그죠? 공납이 뭐야? 토산물을 거두던 거야.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그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징수하는 게 뭐예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알았죠? 이에 따라 지주의 부담은 증가했어요, 지주. 지주가 누구야? 땅의 주인이죠? 지주의 부담은 증가하고 일반 농민의 부담은 감소했어요. 대동법은 언제? 광해도 때, 아니, 광해군 때, 경기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어요. 그렇지만, 얼마요? 지주들이 찬성하겠어? 다 반대하겠지. 있는 애들이. 그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이나 걸렸어요. 왜? 반대해서. 대동법, 균역법 볼게요. 농민이 1년에 부담하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였네요. 좋아하겠지? 그죠?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 토지 한 결당 쌀 이만큼 또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재정을 채워야 되잖아. 어떻게? 결작이나 어장세, 무슨 선박세, 소금세, 요런 거, 뭐, 이거 무슨, 요런 걸로 다른 데서 더 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군포예요, 군포. 군포를 반으로 줄였어요. 왜 역사 교사형이 어디 간 거예요? 야, 그렇게 자세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응? 내가 쓰던 교사용이 아니거든? 가보자. 붕당 정치의 변질과 탕평 볼게요. 붕당 정치의 전개. 인조반정 후에 서인과 나민이 연합해서 전국을 운영해요. 원장님이 하나 정리한 거 있었는데 저번에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정리 하나. 지금 인조반정 이후에 현종 때는 두 차례의 예송이 있었어요.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됐어요. 예송이 뭐냐면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어요. 현종 때 자의 대비가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하고 나민이 싸웠어요. 1차 예송은 뭐예요? 서인은 자의 대비가 1년 입어야 된다고 하고 나민은 3년 입어야 된다고 일단은 서인이 이겼고요. 2차 예송 때는 뭐예요? 서인은 9개월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나민은 뭐예요? 1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야. 아무튼 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를 뭐라 그래? 예송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예송. 그다음에 숙종 때는 환국이 발생했어요. 환국이 뭐냐? 집권군당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거야. 급격히 교체되는 건 뭐야? 여기 세력을 잡고 있던 당이 바뀌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바뀌어? 그냥 바뀌었겠어? 다 목을 쳤겠지, 기양 보내고. 그지? 장난 아니야. 서인과 나민은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뭐라고 돼 있어? 가혹한 탄압을 가했대. 완전히 살벌했겠지, 그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됐대요. 숙종 때는 환국이 발생. 자, 일당 전제화가 출현합니다. 한 당이, 그지, 붕당이, 그지, 만약에 요번에 서인이 잡았다 그러면 남인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지? 없는 거야. 그지? 응? 일당 전제화. 상대 세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부정.
원장님이 요 동서남북인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왕별로. 많이 힘들었겠지? 이거 쓰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 뭐 보고 베낀 것도 아니고, 그지? 정리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자, 요 스토리부터 해볼게요. 지금 우리 중등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빨간 연필로 볼까? 잘 정리하고 좀 잘 외우세요. 우리 맨 처음에는 세조 때부터 봅시다. 세조 때. 세조야, 앞에야 1455년이에요. 세조는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세조 왕은 1455년, 이게 뭐라고 돼 있어? 6, 7번이죠? 7대 왕이죠? 그러면 8대 왕 요때까지 하는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3년 해먹었네, 왕을. 그지? 준수하네요. 그죠? 길진 않지만 짧지도 않아요. 긴 편이에요. 자, 훈구 세력이 나와요. 훈구 세력이 누구냐? 세조의 주기를 도운 공신이에요. 왕을 시켰어, 이 세력이. 그럼 얘네가 집권하겠지? 그지? 정치를 주도하겠지? 지금은 누가 잘 나가는 거야? 훈구. 근데 7대, 8대, 9대로 왔어요. 성종 때 조선 사림의 정의가 뭐냐면,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사대부의 제자야. 훈구 세력이 지금 집권에 있으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지? 맞죠?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합니다. 누가?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려고 성종이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림은요, 주로 3사에 진출했어요. 3사. 기억나? 3사? 그죠? 언론과 학술을 담당해요. 주로 거기에서 훈구 세력을 비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한 일이 그거야. 성종이 뽑아다 놓고 여기다 놓고 고고 하는 거를 갖다 잘했다고 맨날 칭찬하는 거요. 그지? 응? 그런 짓 한 거요. 한마디로. 성종 때. 성종이 9대구 10대가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왕권으로 왕권을 견제하던 게 누구였어? 사림이라며 성종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그지? 언론 활동하면 왕권 견제하는 거였잖아. 우리 조선 전기 때. 맞잖아. 맞죠? 그래서 사림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무오사화랑 갑자사화가 있었어요. 사림을 탄, 지금 연산군이 사림, 훈구가 사림 피해 준 게 무오사화야. 응?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둘 다 피해를 입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보세요. 거기 찾아가서. 결론은 이거는 요 흐름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사림이 많이 당하죠. 맞아? 사림이 많이 당하죠. 그죠? 연산군 때. 10대, 11대 중종이네요. 중종 반정이 있었어요. 중종 반정이 뭐냐면, 훈구가 주대오해요. 훈구가. 야, 그러면 연산군 때도 훈구가 사림 싫어했잖아. 그지? 훈구가 주도해요. 정변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폐위시킵니다. 중종을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직 훈구네. 그지? 훈구야. 중종이 조광조 등의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림.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그지? 그렇지만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훈구 세력이 뭐예요? 조광조 등을 사림을 제거합니다. 알았죠? 그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어요. 그냥 이건 외척 간의 다툼이에요. 아무튼 사림이 피해를 입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선조 때. 선조 때. 사림이 훈구였지만, 그동안 훈구였지만 이때 오니까 사림이 중앙정치를 주도하는 시기가 됐어요. 선조 때. 선조 때 사림이요. 사림, 선조 때
2조정나 2조에는 그 6조 그지 의정부 6조 나오잖아요. 6조에 2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랑이랑 좌랑이라는 관리가 있나 봐요. 얘네들은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또 나의 후임 정랑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천거라고 그러잖아. 그지?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대단한 거지, 그지? 맞아? 그거를 두고서 사림이 갈라집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김요원하고 심의겸이 이 사람들 때문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쪽에 사나 봐. 이 사람은 서쪽에 사나 봐. 같은. 동인은 외척 출신이 전국을 주도하는 거를 우리 척신정치라고 하거든. 외척이 하는 거.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파가 동인이야. 근데 서인은 능력이 있는데 외척이면 어떠냐. 아무튼 척신을 받아들이는, 척신정치를 받아들이는 게 서인이에요. 얘네들은 신진이야. 신진 세력이고, 얘네들은 기성사림이에요. 기존에 있던 보수파라고 볼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손 치우고 궁뎅이 똑바로 하고 앉아. 여기는 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황이 있어요. 동인 서인이야. 여기는 기호학파라고 그래. 여기는 영남학파라고 그래. 알았죠? 이게 언제 때 있었던 거야? 선조 때뭐 때문에? 2조 전랑이래. 2조 전랑의 그 문제로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알았죠? 동서로 갈라진 거야. 그리고 얘네가 또 갈라집니다. 또 지네들도 크니까 남인과 북인으로 서로의 입장을 뭐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그래, 너네 입장 그래? 그래, 한번 잘해보자. 이런데, 이때 와서는 어떻다고? 상대 세력의 존재를 뭐해? 부정하는 거야. 나랑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대 쪽은? 땅에 묻어야 되는 거야.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 이게 아니야. 응? 그게 아니야. 아무튼 그 선조 때, 광해군 때는 아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남인하고 북인하고, 그지? 맞아요? 요때 나눠진 거야. 바로 나눠진 거야. 북인이 정권을 갖다가 잡습니다. 그리고 인조 때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또 누가? 서인이 잡습니다. 동서로 나눴잖아, 그지? 서인하고 일부 사림이라고 돼 있어요. 광해군하고 북인을 몰아내요. 인조를 왕으로 올리는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때.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이 몇 년에 먹었냐? 어떻게 했냐? 15년? 그지? 그래서 요 때는 누가 꽉 잡어? 서인하고 남인이 잡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현종 때 지금 우리 배웠잖아. 예송이 있었다라고 그랬지. 1차 예송은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줬고 2차 예송은 남인. 그지? 맞아요? 예송 문제가 있었고 숙종 때는 환국이 있었다라고 그랬어. 환국. 뭐야?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환국. 그죠? 직권분당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남인이 몰락합니다. 요때 남인. 아까 책에 있었잖아. 상대 세력의 존재를 부정한다며. 그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서인이 집권했는데 서인이 갈라집니다. 소론하고 노론으로. 거기에서도 노론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노론. 복잡하죠? 응? 노론이 송시열이 있고
쪽에는 윤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무튼 노론소론이다 이렇게 정도. 그리고 지금 우리 배우려고 그러는 게 영조랑 정조가 나오죠. 여기 영조랑 정조가 나와요. 영조는 여기에서도 노론 사람들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소론에서 운건파를 데리고 하고요. 정조는 소론을 데리고 합니다. 또 남인도 데리고 하고요. 이두분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편한 그 팔을 데리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오래 먹으면 받고 이렇게. 응? 이게 좋아서 이거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본게 뭐야, 여태까지 본 게? 다 좋다고 됐지만 지들도 한번 들어가면은 다 똑같잖아, 정치라는 게 지금. 맞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순조, 철종, 현, 헌종 시대 때는 세도 정치예요. 여기는 이제 붕당이라고 그러고. 그치? 요거를 잘 정리하면은, 그죠? 맨 처음에는 훈구였구나. 사림이 왔다가 선조 때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쪼개지는구나. 그지? 그래서 뭐예요? 북인이 잡았다가 북인 망하고, 그죠? 서인, 그지? 지금 남은 게 이제 동인이 남북서잖아. 남북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북인이 망하니까 남서만 남는 거잖아. 그지? 남서만 남는 거. 근데 서가 노론소론 쪼개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남노소만 남게 돼, 나중에는. 여기, 그치, 남노소만 남게 돼. 알겠지? 이해가죠? 잘 정리해야 돼. 자꾸 왕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때, 뭐, 누구 때,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데요. 좀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보면요, 이해가 갈 거예요. 일단, 붕당 정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종 때 예송으로 붕당간, 그지? 아까 무슨인, 예송, 서인, 남인. 숙종 때 환국이 발생했어요. 남인이 몰락한다라고 그랬죠? 그지? 남인이 몰락한다라고 그랬어요.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노론이 먼저 전국을 주도한다라고 그랬어요. 영조랑 정조가 있어요. 영조는 노론 좋아했어요. 맞아? 맞죠? 정조는 뭐예요? 소론이에요. 일단 둘다이 붕당의 관계 있든 없든 그런 거다 상관없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외척 싫어하고요. 그죠? 응?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서 일했어요. 영조의 탕평 정치.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했어요. 고르게. 왜? 하나만, 뭐, 힘을 실어주면 지들끼리 뭐, 요딴 짓 하고 있으니까 질렸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고르게 노론하고 소론의 온건파 중심으로 아무튼 했어요. 남은 게 없어. 다 죽었어. 다 없애서 지들끼리, 그지? 남은 게 없어.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어요. 탕평은 임금의 정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탕평이에요. 그 탕평파예요. 자기 말 따르는 사람이겠죠. 숙종이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처음 탕평책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어요. 탕평책은 영조가 했는데 영조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숙종. 숙종이 먼저 만든 거예요. 세수하고, 진짜로. 세수하고.
자, 보도록 할게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해서 삼사관리 추천권을 없앴어요. 삼사관리 추천권을 없앴어요. 그러면 자신의 후임자는 청가할 수 있는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았죠? 원장님도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원장님이 역사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잘 정리해서 있는 거라도 잘 외우도록 하자. 알았죠? 자, 아무튼 영조가 뭐를 했다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를 했다. 이조의 전랑, 전랑이 아까 정랑하고 좌랑이래요. 정랑하고 정랑 좌랑이라는 직책이 있나 봐, 이조에는. 알았죠? 두 개를 다 합해서 전랑이라고 그러나 봐. 정랑 좌랑. 자, 서원, 이 붕당의 근건지지. 그지, 어디 출신 다 끌어줬을 거 아니야, 인맥을. 그죠? 그래서 서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탕평비를 건립했어요. 탕평비를.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균역법. 위에 있었죠? 균역법. 그죠? 영조가 한 거예요. 외워야 돼요. 백성의 군역 부담 감소가 목적이었어요. 두필을 한 필로 해줬으니까 백성은 좋잖아요. 지나친 형벌도 금지하고요. 신문고를 부활시킵니다. 자, 신문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알릴 때 치던 북이에요. 억울하면 가서 치면 돼. 그지? 중요한 거야. 문물제도, 속대전, 동국, 문헌, 비고 등을 영조 때, 그죠? 편찬했어요. 그죠? 속대전, 동국, 문헌, 비고. 정조 볼게요. 탕평책이에요. 외척 세력을 제거했어요. 그죠?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했어요. 소론과 남인 세력을 적극 등용했네요. 왕권 강화 정책,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규장각이 뭐냐? 왕실의 학문 연구 기관이자 도서관인데요. 정조 때 기능이 강화돼서 뭐가 됐어? 개혁의 중심 기관. 개혁의 중심기구가 됐대요. 규장각. 장용영 설치. 군사기반이라 그랬죠. 장용영. 정조가 오군영하고는 별도로, 아까 오군영 봤죠? 중앙군이에요. 별도로 설치한 왕의 친위부대예요. 친위부대. 장용영 친위부대.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왕권 강화하려고. 그죠? 장용영도 만들어놨어요. 규장각도 만들었어요. 그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거야. 초기에 문신을 육성했어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으로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죠? 초기에 문신. 화성도 건설했어요.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육성한 거예요. 자, 4번 한번 해볼까요? 수원에 있는 거죠. 장안문.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건설했어요. 수원 화성. 화성을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도시로 육성하고자 했어요. 당시에 과학기술 성과가 결집되어 있죠. 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민생 안정책으로는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상인들이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했어요.
서어를 교장각에 등용했어요. 아까 교장각 여기 있죠. 노비의 처지도 개선해 줬어요. 금난정권 볼게요. 시전상인이 난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인이 난전을 금지하는 거야. 허가를 받지 않은 난전을 금지하는 거야. 누가? 시전상인이.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해먹겠네. 추가로 장사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허가 못 받으니까. 맞아? 완전히 독점이네. 그지? 맞죠? 그래서 금난정권을 그 권한을 없애버린 게 폐지라고 그랬죠? 민생안정책으로 금난정권을 폐지합니다. 폐지가 되면 뭐라고? 상인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서울이 뭐였어? 서울이. 서울이 뭐야? 그뭐 홍길동 같은 애들? 맞나? 맞죠?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몰라 뭔지, 그지? 응? 그죠? 규장각에 등용을 했어요. 대단한 거지 그 당시로는. 맞지? 안 하던 짓 아니야, 그지? 임금님이 절대 대단한 거야. 초계 문신은 뭘까? 초계 시골에 묻혀 있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그런 건가? 그지? 괜히 그런 거 같아. 맞죠? 한번 찾아보자. 영조, 정조 뭐 이런 것 나오네. 규장각에서 있던 그치, 영조가 여기에서 특별 교육을 받은 거야. 그제 그런 게 아니라 규장각 출신을 육성했어요. 여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놨겠지, 그지? 맞죠? 규장각 출신. 연소? 나이 어린? 젊고 재능 있는. 그지? 좀 젊어, 37세. 좀 노땅들은 안 받는 거야. 그지? 맞죠? 왜? 왕말을 잘안 들어, 나이가 들으면. 그러니까, 그죠? 어디? 교장각 출신의 좀 젊은, 그지? 젊은 초계 문신이라고 그래요. 탕평, 자, 아까 몸을, 학문을 장려했죠? 대전통편, 탁지지, 동문휘고 등을 편찬했어요. 위에 저기 뭐야? 영조도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편찬한 거, 그지? 이거 좀 외워야 되겠네요. 이게 뭔지도 알면 좋겠지만, 그죠? 이게 찾아보려면 한참 걸리는데. 한번 5분 남았는데 저거나 한번 찾아보자. 대전부터 찾아보자. 속대전 누구? 지금 영조부터 두개 찾는 거야. 속대전. 영조예요. 전이요. 법전이에요. 그죠? 응? 쓸만한 것만 다시 경국대전에 있던 거. 그죠? 대전이 그죠? 이게 법전인가 봐요. 그죠? 법이에요, 법.
그냥 법전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동국 본원 비교. 문물제도 백과사전 성격이래요. 그냥 문물제도를 너네도 썼어도 문물제도를 정리한 책이에요. 어떻게 백과사전? 문물제도를 정리한 책이라고 하죠. 알았죠? 문물제도를 정리한 책이다. 그 다음에 대전통편. 너무 길게 하면은 안 외워져, 그지? 응? 너무 자세하게 하면. 대전. 정조전. 경국대전, 속대전. 법전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대요. 차이점이 있대요? 이걸 본 거야? 아유, 저거까지 몰라도 돼, 우린. 그지? 속대전은 그냥 다 업그레이드 판이야, 지금 유리하게. 그지? 뭐 거기 그렇게 나왔네. 이거는 정리한 거고, 경국대전에 있는 거 쓸만한 거 정리한 거고, 이건 업그레이드판. 알았지? 경국대전 오래됐으니까 쓸만한 것만 줄인 거, 이거는 얘를 업그레이드한 거. 알았죠? 쉽죠? 탁지지?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하셨단다.